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번 훑어보다가 너무나 멋진 사진을 찍는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은요, 뭐 제가 뭐 굳이 그렇게 큰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 그냥 봄이시면서 우리 그쵸? 이 사진을 보면 감탄하는 시간을 한번 봅시다. 이런 취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보니까 약간 이 생물을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찍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플래치라고 하는 분이고요. 여러분, 여기 이분의 그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꼭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 진짜 이렇게 생명체가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이런 거를, 그죠?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 이렇게 새를 이렇게 정면으로서 찍으니까, 또좀 색달라 보이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그쵸? 이런 거 와, 보십시오. 이 색깔 그리고 색채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진화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보세요. 이것도 장난꾸러기처럼 생겼네요. 야, 이 새들 보세요. 이 화려한 깃털 좀 보십시오. 진짜. 야,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호금조죠. 호금조. 이거는 뭐 오리 같은데 헤어스타일이 멋지네요. 와, 이 깃털 보세요 이거. 와 진짜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올까요? 그쵸? 이게 다 진화의 진짜 위대함이죠. 와 보시면 쭉 보십시오. 비둘기도 있고 이 침팬지도 있고요. 그쵸? 침팬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말인지 당나귀인지 지금 이렇게도 있고. 아, 이새 보세요. 깃털 보십시오. 이거 다 개량된 비둘기죠 이런 건. 이거는 비비 원숭이인 것 같고요. 그죠? 와, 멋있습니다. 그쵸? 말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찍은 이런 사진들은 이 대칭성이 너무나, 그쵸? 잘 맞아서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쵸? 마치 증명사진 찍는 것처럼, 다른 동물 같은 걸 이렇게 몇 마리 찍는 게 아니라 한 마리씩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정말, 유심히 보게 되고, 그쵸? 그 아름다움을 잘 감상할 수 있게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새를 찍으신 것 같은데요, 보면. 새 말고도 다른 것도, 호랑이 같은 것도 찍으셨나 봐요. 여기 보면 백곰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비둘기들은요, 여러분, 이게 자연 상태에, 이런 앵무새 같은 거, 이런 건다 자연에서 있는 그런 비둘기들이지만, 요런 거는 이제 인간이, 그쵸? 교배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개량한 그런 비둘기들이죠. 이런 비둘기들은 자연 상태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게 방해가 되니까, 그쵸? 먹이 활동에 이런 게 방해가 되거든요. 이런 화려한 깃털이. 근데 이제 인간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교배를 하면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장이 어떻게 인공사육화의 비둘기의 변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시작하거든요. 진화론이.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다음에 이거 지금 호랑이 같은 것도 있는데, 호랑이도 이렇게 백호나 이런 거 증명사진처럼 찍었습니다. 되게 멋있지만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네요 이거. 그죠? 여기 보면 안락거리 여우 원숭이,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원숭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황금 원숭이도 있고요. 그쵸? 와 이거 우파루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고릴라도 있고요. 와 멋있다. 그죠? 이건 뭐 맹금류인 것 같죠? 독수리 같은 거. 매,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올빼미. 아 진짜 좀 구도가 독특하다, 그죠? 여러분. 그다음에 두루미도 있고요. 아 이건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네요. 야, 무슨 원숭이 영장류겠죠? 그죠? 와 얘는 코가 그거네. 콧구멍밖에 없네. 그다음에 여기 와 이런 거 표범, 암으로 표범 같네요. 하마도 있고요. 와 진짜 멋있어. 팬더도 있네 역시, 그죠? 와 이거 슈빌이었나? 그죠? 이거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죠, 그쵸? 이분의 홈페이지 가면 또더볼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 동물 좋아하신 분들 한번 가서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이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오늘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내일 또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